것처럼 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한 지 기간이 조금 돼가지고 일단 저는 작년 12월 초에 이사를 했고 지금은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하고 공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이곳이 저의 현관입니다. 사실 현관은 지난번이랑 비슷해서 딱히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집에는 없었던 게 하나 있어서 저 아는 언니가 이걸 요즘에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부적처럼 사용하라고 이렇게 자석까지 붙여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름이 니니 하우스를 써서 만들어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어쨌든 밑에를 설명해 보자면 이거 다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떼질 수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랑 뭐 까먹지 않아야 될 것들, 그리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눈에 알기 쉽게 해보려고, 계획적인 삶들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거는 택배에 이렇게 커팅하는 건데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 안에는 다 똑같은 것들만 들어있어서 딱히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곳은 저의 화장실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을 볼수 있어요. 지난번엔 제가 규조토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규조토는 사용하지 않아요. 규조토가 은근히 계속 갈아줘야 되고 좀 오래 사용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닦지도 못하니까 좀 위생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갈아줘야 되면은 계속 이제 집에 이런 뭐라 그래 막 가루도 날리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짠! 이것이 저의 화장실입니다. 나름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합니다. 이거는 자라봄에서 구매했어요. 요즘에 뭐 깔끔하고 이쁜 제품도 있지만 전좀 이렇게 빈티지하고 좀 옛날 것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뭔가 좀 느낌 있어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칫솔을 꽂아놓고 사용했는데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로 클린리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제가 하나는 지금 회사에 가져다 둬서 사진을 못 찍고 있는데 이게 색상은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제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이쪽으로 바람을 넣어서 칫솔을 말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바람뿐만이 아니고 세균도 번식할 수 없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공기 속 세균보다 200배 많은 세균이 이 칫솔에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려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좋았던 점 하나가 바로 툭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용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건 이번에 제가 공구할 제품이라서 짧게나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어 할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꿀입니다. 저는 여기에 쌓아두면서 사용을 하면서 뭐가 있는지 까먹거나 사용을 안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었는지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작성을 안 하면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새로운 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네임택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탑사켓으로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게 제가 주방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주방 소개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향에 진짜 막 엄청 민감한 편은 아닌데 이런 향 제품에는 그래도 꾸준히 좋은 향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오일 향이 뭔가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해야 되나? 헉슬리 제품이고 이건 두 개는 르라보 제품입니다. 제가 르라보 진짜 광팬이거든요. 뭐 샤워하는 데는 사실 딱히 크게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 모드를 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물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밀면 바로 물이 나와요. 이게 샤워하기에 좀 좋은 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이렇게 하면 식물에 물 주기 좋은
군사거든요. 이것도 뭐 샤워하기 나름 나쁘지 않은? 근데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저는 좀 압이 있는 상태로 샤워를 하는 게 그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의 주방입니다. 이거는 저희 집 쌀통인데 직구해 온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뚜껑 열면 안에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보호도 잘 되고 좀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양이 너무 예뻐서 구매했어요. 노다호로 제품입니다.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이 집의 주방은 뭐 불빛이 이렇게 완전히 켜지는 불도 있고 옥도불도 켜지는 그런 이 집의 장점이 이것도 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분위기 있지 않나요? 이건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 룸투어에서도 소개했었던 그 제품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방은 지난번 룸투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물을 저도 구매해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끓여서 먹고 있어요. 그때그때. 딱히 물을 꼭 사 먹어야 한다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끓여 먹는 것도 별로 귀찮지 않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잖아요. 저희 집엔 아예 밥솥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얘도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얘도 물 끓여 먹으면은 물 끓이면 그냥 끓이고 물통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고 페트병도 안 나오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목 도마들을 좀 감성적이게 보관하고 싶어서 제가 원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주방에도 원목 포인트를 주기 위해 따로 어디다 넣지 않고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디에 있는 제품 제가 원래 그 거실에서 탁자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탁자 어디 거예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도마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탁자를 구매를 해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탁자로 사용을 하고 있진 않은데 이게 향도 진짜 좋거든요? 메종드 제인 제품입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깔끔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여기다가는 수세미, 원래 여기다 수세미 넣는 건데 지금 여기다 잠깐 있고 이렇게 칸막이도 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세미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제 같은 걸 보관하고 이거는 핸드 제품 선물 받은 생일 선물로 받은 핸드 제품입니다. 여기는 한식 위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는 그냥 뭐 잡다한 것들 통이랑 좀 큰 것들 안 들어가는 것들 보관하고 있어요. 이 집이 진짜 좋은 게 숨은 데 곳곳에 엄청 보관할 데가 많아요. 여기에는 이 또 도마랑 들어있고요. 이거는 저의 필수템. 기름 튀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다른 잡다한 것들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의 냉장고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 제품을 좀 소개드리면 이렇게 옷들을 이렇게 바지들을 걸어서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으로 접혀서 바지 하나 정도 길이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끌리지도 않아요. 밑에 끌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끌리면 은근히 이쪽 밑단이 엄청 구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으로 접히니까 구겨짐 없이 보관을 할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게 반으로 접히면 이 반으로 접히는 부분이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구겨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얇은 소재의 바지인데도 여기에 구겨짐 하나 없이 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네. 이 모자걸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 모자 구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꿀팁, 꿀제품이에요. 엄청 강추. 저희 양말을 넣어두는 칸이거든요. 박스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관할 수 있어서 엄청 꿀템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랐던 저의 가구들. 이거는 제가 정말 엄청 갖고 싶었던 비싼 가구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가구입니다. 이거는 무지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원래는 이렇게 식물들을 올려두고 보관을 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저희 집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햇빛이 이쪽 방면이 아니고 저쪽 방면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을 이쪽에다가 좀 더 올려두고 여긴 요즘에는 조금 비워뒀어요. 뭘 올려두면 좋을까는 함께 고민해주세요. 어쨌든 여기는 원래는 저의 화분을 올려두는 장으로 사용을 하던 곳이고 이 장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한 장이고요. 이렇게 저의 옷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르테미드 핀자. 핀자 조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는 조명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원래 시리얼 먹거나 하는 컵인데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식물을 담아두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감성홈의 필수템 오디오 테크니카입니다. 오설록 티인데 제가 이 오설록 티에 이 향들을 진짜 좋아해요. 되게 달콤하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오설록 티 세트입니다. 저희 집은 집 자체에 LP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 거의 LP를 제가 몇 개 훔쳐와서 훔쳐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몇 개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LP는 많으신데 이 LP 이게 이제 없으세요. 근데 저는 있지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혼내. 이거는 예전 집에서부터 있었던 제품. 근데 LP판이죠? 그리고 나서는 골든 에이지. 이거는 하나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LP고요. 이거는 팝송. 이거는 뭐 스크린 뮤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틀즈랑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쿠쿠에서 협찬받았던 청소기. 이거는 삼성에서 협찬받았던 공청기인데 아직까지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제품입니다. 짠! 여기는 아까 저희 오프닝도 함께 했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 테이블이랑 이 소파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작한 상품이고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고제 테이블인데 좀 얇게 뒀어요. 너무 넓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앤틱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 다리를 되게 두껍게 둠으로써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감이 일단은 전 노란빛이 아니고 좀 붉은빛을 띄고 싶어서 이 나무를 골라서 제작을 한 거고 결이 하나하나 살아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서 항상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 소파도 이번에 협찬받았었던 제품인데 사실 폭신한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이것도 분해되고 저것도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같이 작은 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엘로 소파이고요. 이 방석들도 협찬받아서 사용 중인데 그냥 맨바닥에 앉아있으면 제가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있어서 제 엉덩이도 아주 보호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저의 침실이 나옵니다. 저의 2층은 뭐 큰 건 없고요. 저기 서랍장이랑 지난번부터 사용 중이던 똑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한 저의 침실이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두는 침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침대 받침대가 꼭 필요해요. 여기에 공기순환이 필수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매트리스를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번 집보다 그 높이는 정말 낮거든요. 제가 다 설 수 없는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층은 뭔가 엄청 오랫동안 있게 되는 그런 2층이에요. 여기는 제가 자면서 읽는 책들 있고, 제가 주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이렇게 책에 찝어놓고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이케아 제품입니다. 이제 저기는 옷장이고요. 룸투어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룸투어 영상으로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저는 이제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